안녕하십니까. 어서 인사드려, 이놈들아.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이야. 브이 이런 거 하지 말고. 안녕하십니까. 일단 인사를 좀 드릴까 봐요. 우리 건준 PD부터. 네. 안녕하십니까. 크게 얘기해, 크게. 너 구독자님들에 대한 예의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안녕하십니까. 어? 그렇게 창민이 혼낼 때는 그렇게 했다며.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비즈 커밍의 3대 신PD 신원호, 신효정, 그리고 신건준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이건 뭐 언제 준비하신 거예요? 제가 그냥 항상 말하고 다닙니다. 아, 네네. 예능 PD 측은 조금 약한 소개였고요. 네. 자, 우리 연경 PD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아기 50일 된 워킹맘 이연경 PD입니다. 자, 워킹맘. 자, 일단 오늘 감사하게도 우리 후배 PD분들 모시고 방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감사하게도 또 제작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채널 15야의 제작비에 큰 도움을 주시는 고마운 협찬이 오늘도 다행히 들어왔고요. 자, 오늘은 이 앞에 보시는 대로 지마켓 관련한 협찬인데 한번 본격적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거는 근데 좋은 정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제작 협찬이라서가 아니라 같이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빅스마일데이라고 해서 지마켓이 사실 1년 중에 가장 큰 할인폭을 이번 기간 동안 적용해주는 쇼핑 축제를 연다고 합니다. 자, 11월 6일부터 11월 19일이니까 딱 2주, 14일 동안 하는데 엄청난 할인폭을 준다고 해요. 자, 요거는 여러분 한번 보시면 쿠폰이 엄청나게 지급이 돼요. 그러니까 전 국민 누구나 해서 매일매일 무제한 뭐 카드 사별 해가지고 사실 쿠폰이 엄청나게 지급이 되니까 1년 중 사실 가장 싸게 아마도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이런 카드 사별 혜택까지 이렇게 있고요. 쟁여놓고 써야 되는 것들을 이번 기회에 쟁여놓고 사시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쭉 쓰면 되는 거고, 온 김에 저희가 우리 영경이도 오랜만에 외출했잖아요. 그리고 건준이도 또 곧 2세가 태어나고 하니까 오늘 이렇게 제작 협찬이 들어온 김에 빈손으로는 또 돌려보내지 않지 않겠습니까? 좋은 거 좀 사줘봐야 되겠다.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뭘 샀는지 일단 오, 이거 뭐야? 거의 시한폭탄 돌아가듯이 조급하게 만. 오, 진짜. 네. 자, 이렇게 많은 상품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건데 하기스도 있나? 바로 여기 있네요. 네. 여기 있네요. 이거는 단계가 있습니다. 스타벅스. 아, 그래요? 5단계는 좀 엄청 큰 애기들. 몸무게에 따라서 단계가 있어요. 저희 아기는 5.5kg라 2단계를 쓰고 있어요. 2팩 3세트에 15만. 야, 비싸구나. 비싸요. 이게 한 팩에 몇 개나 들어요? 일주일 반밖에 못 써요. 진짜 비싸요. 야, 이게 키우는데 돈이 진짜 많이 드네.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사실 15만 6천 원이 쿠폰을 싹 다 적용하면 이게 거의 3만 원이 할인 쿠폰을 한번 받아볼까요? 한 박스 더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네. 엄마 되니까 너 되게 경제관념이 지금 세졌다. 이거 쿠폰을 한번 받고 3단계도 좋아요. 내려보면 2단계도 있나? 있을 것 같은데. 있다. 공룡. 네. 왜 내 눈만 안 보여? 맨 아래서 두 번째입니다. 얘요? 네. 얻으려고. 아, 영경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아래에서 두 번째입니다. 아래에서 사줄게요. 사줄 겁니다. 영경. 우리 영경 PD. 자, 그러면 요거를 적용을 하면 네, 12만 2천 원으로 다운이 됐고요. 장바구니 한번. 예. 필요한 것도 한번 불러봐 주세요. 사실은 그 전에 저희가 여쭤봤거든요. 다행히 지마켓에서 PPL이 들어왔다. 건준아, 영경아. 네.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봐. 우리가 한번 저 클릭해서 어차피 보여드려야 되니까 사줄게 했더니 이제 저는 뭐 기저귀 뭐 이런 거 물티슈 얘기할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좀 뭘 원한다고요? 뭐였죠? 아니, 저 신건준 PD 둘이 얘기해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아, 제 아니, 와이프가 여기 동기라 네네. 또 둘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카톡을 해서 아기 침대가 좋겠다. 그래서 네. 예세 선배님이 아기 침대 요즘 얼마 하냐 해서
그냥 뭐 100에서 120 정도 한다 하니까. 아, 톡이 크시네요. 혹시 회사 이 출연을 통해서 살림을 한번 네, 하지만 뭐 오늘 빅스마일 데이니까요. 네, 한번 사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잠깐만요. 이 빅스마일 데이 밑에 보면 이 버튼이 있거든요. 이걸 키면 그니까 이 할인이 적용되는 상품들만 나오거든요. 어, 그 이거 어때요? 저 선배님 진짜 필요해요. 어, 이건 옆에 구멍이 뚫려 있네. 애가 이렇게 보네요? 어, 마저 보네. 이게 침대에 붙여놓고 쓰는 100일까지 쓸 수 있는 아기 침대예요. 아, 이미 다 알아봤군요. 아니, 쓰고 있습니다. 아, 지금요? 네네네. 왜냐면 저는 이제 나 아~ 여기는 이제 나올 거니까. 아, 그럼 건준이한테는 이걸 사주면 되겠네. 아, 이거 괜찮아요? 뭐 진짜 필요한 거예요. 그건 넌 혹시요? 봐도 모르지. 네, 저 잘 모르겠어요. 아직 뱃속에 있어가지고. 일단 건준이한테는 이거라는 사줄까 봐요. 왜냐면 지금 할인을 또 이것도 세게 해주는 것 같은데 무조건 필요한 거 맞죠? 네, 완전 무조건. 어, 그러면 얘를 한번. 오래 쓰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게 돈 주고 잘 안 사게 되는 아~ 당근템으로 유명해요. 아, 그러면 연결 걸 그냥 건준이 주면 되잖아요? 제작비도 아낄 겸? 근데 또 새 거 쓰는 맛, 또 맞아요. 선배님이 사주시는 선배님이 사주신 건 또 다르겠죠, 그럼 애가. 애기 얼마나 잘 자겠어요. 네, 그렇다면 하나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선택? 쿠폰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이 걸로 더, 예. 더 많은 할인. 어머! 시원하게 사줄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영경이 거 그러면 혹시 필요한 거 아니 영경이는 나중에 따로 사줄게 이거는 지금 왜냐면 오늘 또 진짜 사줄 거야. 왜냐면 오늘 방송 시간 내내 PPL 할 순 없잖아요. 네. 또 뭐 혹시 필요한 거 있습니까? 다 샀나요? 저희 뭐 복지 차원에서 복지요? 네, 회사 선배 필요하죠. 플레이스테이션 선배님 또 게임도 시작하셨으니까. 라이브에서 선배님 하실 수도 있으니까. 플레이스테이션? 플레이스테이션 얼마죠? 그게? 검색 한번 해보시면 안 될까? 그게 회사 복지 회사 복지에 진짜 필요한가요? 또 이제 예전에 CJ 다닐 때 또 지하에 구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맞아. 그게 아, 진짜 좋았네. 커피 그라인더는 샀어요 결국. 코만단테를 이미 비품으로 애들이 질렀고요. 네, 지금 그러면 일단 플레이스테이션을 한번. 오. 네, 저거. 빅스마일 바로 너 되게 좋아한다. 네, 저거. 네, 할인율이 높아요. 이건가요? 네, 쌀 때 사면 좋으니까. 뭐가 이게 원래 얼마인데요? 원래 이렇게 75만 원. 이 아, 근데 이 되게 이쁘게 생겼다. 이게 미래지향적으로 생겼네. 되게 위닝 하는 거죠. 위닝 하고 뭐 게임 각종 게임. 이거를 그러면 예술 PD 사면 어디다 비치를 할 생각이세요? 뭐 저기 그 이제 저희가 또 이제 그 새로 준비하고 있는 공간에다가 1층 거기다가 아 니네 회의실에다 놓겠다고? 아니 근데 그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 예술 PD 얘 웃기는 애네요. 지하에. 아 지금 사내 복지라고 하더니 지방에다 놓겠다고 지금. 아, 이명환 대표님 야구 보시는 그곳에다 두자고. 아, 거기도 좋죠. 지하 2층에. 거 왜냐면 거기는 이제 편집하던 PD들이 잠깐 숨 돌리려거나 밥 먹거나 하는 곳이니까 야구 차라리 거기다 놓는 게 직원 복지와 단합에 플스 좋습니다. 저희 휴게실에도 있었음. 어, 그러면 야구방에 놓으셔야죠. 그러면 지하 2층입니다. 네. 구독자님들이 거기다 놓으라고 하시니까 네. 네 방에 놓으면 안 돼. 네, 네. 오. 이게 제일 많은 할인이 11만 2천 원 할인인 거죠, 맞습니다. 지금. 네. 자, 장바구니로 가면 지금 우리 플스랑 침대랑 기저귀. 영경이는 사줄 거예요, 제가. 네, 영경이는 사줄 겁니다. 하고 구매하기 누르면 되겠죠? 카드사 네. 아. 할인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눌러 보실래요? 네. 그 옆에. 네. 아, 이건가요? 오. 사용하시고. 오. 카드사 할인까지. 이거 그냥 쓰면 네, 되는 거예요? 결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자, 요거는 저희가 비밀번호니까 잠시만. 오늘 좀 부드럽지 않아요, 여러분? 다 연습하고 온 거예요. 네. 좀 저번에 한번 저희가 이거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어제 지마켓으로 이것저것 사보고 다 연습하고 왔습니다. 배민 PP 할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진행 실력. 온통 칭찬 일색이네요. 아, 이 정도면 지마켓에서 보너스도 네. 주실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대를 하게 되네요. 자, 일단 권준 PD부터 일단 그래도 우리가 시청자 구독자분들께 우리가 필모로 그래도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몇 년 차시고 대충 지금까지 어떤 프로그램 하셨는지. 저는 지금 7년 차 PD고요. 첫 프로그램은 TVN으로 입사해서 집밥 백선생 3. 그 집밥? 네, 백선생. 희연이 프로? 네, 박희연 대천사. 와, 들어오자마자 박희연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 사실 TVN PD로서 레드카펫이 그냥 깔리는 거잖아요. 그냥 회사 생활에서는 그냥 그렇죠. 너무 좋죠. 들어오자마자 박희연의 축복 받고 네. 그다음에는 그다음 프로는 이제 선배님 팀으로 가서 윤식당 2. 이런 말하긴 그렇지만 나영석의 축복을 또 한번 쭉 받. 아, 그렇죠. 엄청난 큰 축복 받았고 받았고. 네. 그리고 네, 그러고 또 뭐, 어디 갔습니까? 뭐 그리고 윤식당 2하고 현지에서 먹힐까 이우영 PD님. 우영이? 우영이도 저희랑 같이 네, 일하던 맞습니다. 현지먹. 네. 탄탄대. 현지먹 또 하고 그다음에 누구랑 있습니까? 다시 또 와서 여름방학. 진주랑? 네, 또 진주 선배님이랑. 아. 이러면 제 입으로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네임드들하고 엘리트 코스를 밟으셨네라고 여기 써 있는데 아 이게 사실 박희연의 축복일 수 있어. 아~ 박희연이 한번 축복. 내린 축복이 네. 쭉 연결되는 거죠. 이게 사실 그 왜 천사가 와서 축복을 내려도 그 인간한테 한번 축복하지 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찾아서 하지 않잖아요. 네. 그 축복이 그냥 쭉 가는 거죠. 맞습니다. 인생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야 박희연의 축복을 받고 받았고 맞습니다. 쭉 갔고 그러면. 그에 비해서 우리 이영경 PD는 아 제가 지금 저도 모르게 그에 비해서라는 표현을 했나요? 네. 네. 이영경 PD는 어떤 필모를 가지고 있나요? 두 분이 어쨌든 누가 선배죠? 선배님. 네. 건준이가 네. 얼마 차이? 1년 선배고 1년 어리시고. 아, 한 살 어린데 1년 네. 선배지만 1년 연하. 네. 네. 그럼 사석에서는 함부로 대해도 되지만 공적인 자리에서는 또 아유, 사석에서도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한 어쨌든 우리 영경 PD의 필모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첫 프로 뭐였나요? 저는 풀 뜯어먹는 소리 원투 해서 중딩농부 태웅이랑 이제 잠시만요. 뭐라고요? 어떤 프로요? 풀 뜯어먹는 소리. 되게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리얼하게 농사를 짓는 프로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너무 리얼해가지고. 그때 너무 리얼해서. 즐거웠나요? 어땠나요? 진행팀이라고 이제 현장을 도와주시는 도와주는 분들이 있죠. 그분 빵명. 아 진행팀 아예 없었어? 아예 없. 진행팀이 있는 줄 몰랐어. 그 진행팀이라는 게 예능국에 있는 줄 몰랐어. 아 진행팀이란 존재 자체를 아, 몰랐고요. 네. 네네. 모르고 FD 빵명 그리고 저 혼자 막내 조연출이고 제 아, 위에 조연출 너 하나였어? 제 위에 회사 선배가 메인 선배. 둘이 했어? 이 사이에 이제 외주 제작사 네, PD님들, 아. 프리랜서 PD님들, 또 다른 외주 제작사 PD님들 막 이렇게 다 섞여가지고 어 완전 빡센 프로였네요. 네, 그러면 메인 선배님은 로그인도 잘 못하시고 아, 저 같은 사람이네요. 아 네네네네. 너 그렇게 네네네네 하면 아. 내가 어떻게 되니? 네. 나 로그인은 할 줄 알아. 무슨 로그인 근데? 네이버 메일 로그인? 아유 사내 그 아 나도 할 줄 몰라. 그래서 네네. 흙길 여기 되게 흙길부터 걸으셨네. 네 지금 희연길 걸었는데 우리 연기 흙길 네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로 힘들었습니까? 일단 촬영장에 도착하면 그냥 첫 업무가 이제 화장실 설치였어요. 그 단위 화장실 설치 위치를 어디로 잡을 것인가. 네네. 저는 카메라 각도 모르니까 어디에 놔야 될지 몰라가지고 몇 번 옮기고. 혼나고 아 그때 처음이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왜냐면 처음 논대가 스태프들 가기 되게 좋은 데인데 그러면 카메라에도 제일 잘 보이는 데여가지고 몇 번 옮기고 그 다음에 이제 촬영장 가면 밥차를 세팅합니다. 그쵸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네, 밥차도 중요한 이제 돈이 네. 없어가지고 그게 5,000원짜리 밥차를 시키면 아침에 나온 고기가 점심에 국에 들어가 있고 저녁에 다시 볶음이 돼서 나와요 이게 고기가 다시 건져져 얼마라고 1인분에? 5천 5천원짜리 밥차 없는데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없거든? 맞아요 그걸 어떻게 맞춘 거구나
이렇게 이제 해주시려면은 그렇게 재료를 줄여서라도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려서 하신 거고. 와. 밥차 세팅하면 끝나면 밥차를 먹으러 다들 봉고차 배차를 타고 움직이셔야 되는데 그 심창민 PD가 했던 그 표를 배차. 혼자 12대를 운영을 합니다. 밥 먹이고. 아 배차 12대 하면서 밥차 하고 배차 끝나면 현장 와서 그 명지민 PD가 했던 거치 카메라를 다 돌리고 그 다음에 메모리를 세고 있으면 소품을 사러 가라고 진행팀이 없으니까 그럼 봉고차 타고 가면서 소품 사면서 배차하면서 갔다 오면은 다시 점심시간 이렇게 해서 이제 저녁하고 밤에 이제 태영이랑 놀다가 뭐 12시 1시에 자요. 그럼 다음날 아침에 소밥을 주는 5시 반 전에 렉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아니, 다시 본인이 소밥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출연자들이 아, 찍어야 매일 되니까. 돌아가면서 이제 소밥 아. 주기 돼가지고 4시 반에 다시 나와가지고 와, 다시 같이 돌리고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참 농사짓는 프로 하다 보면 그 일정에 몸도 맞춰야 돼. 근데 PD로서의 업무는 또 그대로 또 똑같이 해야 되고 네. 그렇게 이제 1년을 보내고 굉장히 빡센 조연출 근데 사실 거의 조연출로서의 모든 업무를 경험했네요 그때? 많이 강해졌죠. 그럼 많이 강해지고 있던 그때 과연 인큐베이터에 있던 신건준 PD는 아이 그냥 뭐 아이고 우리 건준이 그냥 우리 희연이가 그냥 가면 아이고 우리 건준이 맨날 이러면서 그냥 건준이 뭐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사실 배우 우리 영경이가 소밥 주려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날 때 아닙니다. 어떤 조연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아니 근데 뭐 어디 팀에 있든 막내는 모두가 힘들어서 뭐 물론 농사만 안 했을 뿐이지 네네 사실 농사는 여기 보면 지금 신건준 도련님이라고 네 도련님 도련님은 어떤 일을 그때 하신 거예요? 저도 되게 빡셌죠. 빡셌고 그런 걸로 영경이랑 경쟁하려고 하지 마. 경쟁은 제가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그 저는 어쨌든 가서 스튜디오 촬영이다 보니까 집밥 스튜디오 네네 그 출연자들이 오기 전에 스튜디오와 대기실을 다 정비해 놔야 돼요. 그래서 대기실에 출연자들 뭐 다과 뭐 이런 것들 일단 왜요? 진짜 왜요? 와 벌써부터 아니, 김이 빠져. 야 얘는 지금 아유, 밥차를 5,000원짜리를 세팅하면서 밥차 사장님한테 죄송합니다 뭐 이러면서 다니고 있는. 아니 근데 백쌤은 꼭 카라멜 땅콩이 있어야 돼서 무조건 그걸 사와야 돼요. 그게 어렵니? 저희는 카메라 감독님 진에 물려가지고 응급실 가가지고 독 빼고 막. 오. 네 그래서. 그래서 도련님 네, 뭐, 네. 카라멜 땅콩. 카라멜 땅콩. 네. 초코아임. 이렇게 해놓고 근데 화이트타임도 약간 배합 잘해서 아 블랙과 화이트 네 화이트 잘해서 해놓고 그래서 이제 촬영 시작하면은 보통 백쌤 어쨌든 진두 지휘하에 네. 녹화가 진행되죠. 그 앞에서 네. 희연 선배님이 뭐 디렉팅 하시면서 연출하시고 네. 네네 어 그때는 할 말 없으면 그만하던 사실 그때는 뭐 열심히 그런 뒤에서 일들을 했던 거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영경 노비대 세손저 하신 거 아니 이것도 설명을 한번 해드려 이게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네. PD님 조끼만 봐도 풍기는 그 아우라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영경이가 일부러 이거를 입고 나왔는데 이 조끼가 어떤 조끼인지 한번 알았어 건준아 그래 너도 있는데 너무 안 입었어 더워가지고 이 조끼가 어떤 용도인 거야? 이게 저... 소위 말해 조연출 조끼죠? 그쵸 좀 비싼 네, 조연출 조끼인데 저희가 이건 서진이네 촬영 때 박갈라를에서 일복으로 네. 입었던 조끼. 네, PPL은 아니고 일할 때 어차피 이런 걸 사야 되는데 이왕 할 거 이쁜 거 좋은 거 사자라는 바람이 그때 잠깐 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사실 플렉스한 거죠? 네, 좀 20만 원 정도. 네, 굉장히 비싼 거라고. 이렇게 입는 조끼가 아니에요. 이거 원래 패션템인데 아 근데 저희는 어떻겠습니까 이거를 아 저희는 일단 제가 상주 박갈라르 안녕은 PD랑 50일 있던 상주여가지고 아 박갈라르에서 사실 요 얘기는 나중에 또 따로 할 겁니다. 근데 박갈라르에서 50일 동안 거주했던 저한테 냉장고를 사라고 압력을 넣던 그 사람 박갈라르에서 계속 아 내가 안 살게 라고 했는데 다음날 보면 보고서가 또 올라왔어 영경이한테 이거 뭐 사진 또 이렇게 찍고 좀 안 사 영경아 했는데 영경이 다음날 또 올라와 아이고 영경이가 이 정도로 올리면 사야 되겠다 해서 샀던 그 냉장고가 바로 그 김밥 냉장고를 사게 만든 이 친구가 그때 상주를 하고 있었고요. 어떻게 쓴 거예요? 여기에는 줄자 항상 이제 가게를 지어야 되니까 아 가게 공사를 또 감독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여기 줄자
여기가 이제 핸드폰. 여기가 보조 배터리에서 선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요. 보조 배터리랑 아 이쪽에 보배, 이쪽에 핸드폰 연결. 한쪽에 넣으면 이렇게 처지니까. 네네. 무게 맞추고. 무게 밸런스 맞추고. 이쪽에 현금. 현금. 이쪽에 카드랑 영수증. 카드랑 영수증. 여기 등 뒤에 여기 물병. 아 등에 물병. 두 개. 아 물병을 두 개나 넣어야 돼요? 균형을 맞춰야 돼. 아 네. 아 노하우네. 네. 그리고 여기 칼가위. 칼 가위. 여기 테이프. 테이프. 전선 테이프. 네. 그렇게 삼 이게 이렇게 내용물만 보면 사실 인테리어 업자랑 이게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예. 네, 근데 뭐 어쩌다 보니까 영경이는 뭐 이런 일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어, 약간 좀 외부로. 근데 그거 자체는 사실 힘들지만 또 어떤 전문성을 기르는 일이기도 하니까 이 전문성 과연 올바른 것인지는 모르겠다만. 뭐 권준 PD는 그래도 뭐 그런 스튜디오에서도 좀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스튜디오도 어쨌든 많은 분들이 바쁘게 돌아가고 제 말 듣고 계세요? 네, 아, 듣고 있어요. 왜냐면 네. 아까 그 조끼에 땅콩 샌드를 넣으라고 하시는데 아유 그 생각을 못했어요. 네네네. 도련님은 초코아임 넣고 다녔나? 네 도련님 말씀 그래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도련님. 네. 뭐 그래서 뭐 근데 사실 스튜디오는 한 번에 찍어오는 걸 못하기 때문에 거의 매주 촬영이 있고 네. 그래서 사실 바쁘게 돌아가죠. 바쁘게 돌아가고 그리고 네 사실 야외보다는 편한 것 같아요. 포기하셨네요. 야외보다는 조금 편했던 것 같습니다. 집앞에 네. 선생. 근데 이게 참 서글퍼. 왜냐면 일은 사실 다 힘들거든. 솔직히 제가 농담처럼 권준 PD한테 얘기했지만 특히나 그 연차 때는 안 힘들지 않죠. 근데 업무라는 게 권준이 막 마음고생도 하고 막 엘리베이터에서 이런 걱정 저런 걱정 하고 있는데 아 짜증나 죽겠다 이러는데 영경이가 그 엘리베이터에 막 풀 이렇게 묻어있고 막 차할 동안 못 씻고 막 이 상태로 막 이렇게 딱 타면 그런 말을 또 하기가 그런 거예요. 이게 참 근데 어느 게 일에 경중이 있는 게 아닌데 겉보기에 약간 그게 스트레스일 수도 있겠다. 도련님 소리 듣는 그런 지금도 듣고 그때도 들었네요. 그러게요. 도련님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풀 뜯어먹는 소리도 하고 너는 집밥하고 하다가 이제 저 누가 먼저 왔니? 권준이 너 잠깐 왔다 가고 저는 엄청 왔다 갔다를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권준이가 2년차 때 또 한번 왔다가 그러고 나갔다가? 한 2, 3년 있다 또 왔다가 또 나갔다가 네. 뭐 한 반년 뒤에 다시 갔다가 이런 식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권준 PD가 저희 팀이 그러니까 제가 하는 팀에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간 거예요. 네. 아, 나가진 않았지. 그 뒤로 이제 네. 쭉 있는 거고 제가 보통 PD 한 명이 들어오면은 그 쭉 같이 일하거든요. 영경이 저희 팀에 들어와서 한 번 나갔다 왔죠. 네. 한 번 나갔다 온 거 말고 권준이처럼 세 번씩 나갔. 너무 좋은가 보다 선배님. 아니야. 잘라내도 돌아오고 잘라내도 돌아오고. 아 무슨 부메랑도 아니고 제가 막 이 핑계 저 핑계에 대해서 내 보냈는데. 왜 내보낼 때 좋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권준아님 이해를 위해서 저기도 가서 맞아요. 그래놓고 휴 잘라냈는데 한 반년 있다 또 돌아오고 너 왜 또 왔어? 농담. 항상 예, 농담이고. 하여튼 네. 저랑 두 분 다 되게 오래 긴 얘기. 찍먹 취향 도련님은 뭐야? 찍먹 취향? 찍먹. 아 찍먹. 이렇게 찍먹도 아 그런 느낌이구나. 하여튼 왔다 갔다 계속 왔고. 그 두 분 중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사실 둘이 같은 프로를 되게 오래 했죠. 네. 아닌가? 아니, 계속 시기가 맞아요. 다르게 있었어요. 시기가 다르게 있었고 제가 아마 뭐 여름방학이랑 윤스테이라는 프로그램 할 때는 밖에 있었고 제가 여름방학 윤스테이 하다가 이제 또 찍먹스럽게 또 이제 또 나가면 그때 영경님이 들어왔죠. 영경님이 들어와서 맞아요. 뭐 프로그램 하다가 이제 제가 또 이제 나갔다가 또 돌아와서 그때 이제 제가 네. 더. 아 둘이 약간 엇갈리듯이 네. 맞네. 영경 있을 때 권준이 나가고 권준 있을 때 영경이 나가고 약간 이랬구나. 네. 그러면 신권준 PD 얘기부터 좀 해볼까 봐요. 여기 와서 경험했던 큰 프로그램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여름방학하고 윤스테이라는 프로그램 크게 했었어요. 윤스테이 프로그램이라는 건 구례에서 전남 구례에서
그 한옥 스테이를 꾸려서 그 윤식당 멤버들의 네 우식이가 네. 처음으로 했던 프로그램 해서 네. 거기서 제가 그 처음에 그 세팅 미술팀을 맡아가지고 거기서 한 굴에서 두 달 상주했습니다. 그 리모델링 하고 그리고 거기 굴에 거기가 엄청 컸어요. 촬영지 부지가 쌍산재 쌍산재라고 네. 엄청 건물도 많고 돌도 많고 막 그런 데였는데 거기서 두 달 막 공사하는 게 사실 제가 또 토목가 출신이어가지고 그렇죠. 또 나름 또 전공 분야라 재밌게 인스테이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 끝나고는 저랑 같이 또 어떤 거 했었나요? 스테이 촬영 끝나고 또 나갔어요. 또 제가 네. 이 핑계 저 핑계 대해서 네. 그래 권준아. 넌 또 이게 너 더 좋은 미래가 있을 거야 권준아. 나가줄래? 이러면서 이제 또 좋은 말씀 해주시고 네. 나가서 코미디 빅리그를 했습니다. 아 이거는 사실 농담이었고. 그때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건 그 건준이가 저희 팀 프로그램도 많이 했지만 그 코미디 쪽도 선배님들하고도 많이 친해서 나름 코미디 쪽 선배들이 이제 건준이를 좀 키워보고 싶었던 거예요. 얘를 데려다가 얘가 이제 이쪽 버라 쪽에서 크고 있으니까 이제 계속 이제 건준이 야 생각해보니까 네가 엘리트 코스를 그러네. 걸었네. 실제로 코미디 쪽에서 야 권준이를 좀 이쪽으로 보내서 우리가 좀 이렇게 키워보고 싶어 라는 이제 말씀을 좀 주셔가지고 제가 권준이한테 그쪽 가서 한번 해봐라 라고 해서 그때 나갔던 거죠.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또 잘린 거죠? 아니죠. 거기서 또 일취월장해서 다시 돌아온 거죠. 네, 일취월장해서 네, 일취월장해서 네, 돌아와서 지구 오락실 프로그램을 하고 그리고 연달아 이제 서진이네 프로그램 하고, 지략실도 하고 서진이도 그리고 하고. 최근에 유튜브까지 유튜브 같이 했고 네. 뭐 지략실이나 서진이 할 때는 뭐 생각나는 에피소드는 없습니까? 여기저기서 원하는 권준 도련님 네 여기저기서 원하는 권준 육각형 도련님 네 정말 육각형 도련님이죠. 왜냐면 이거 버라와 코미디 쪽에서 동시에 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양쪽에서 쓰는 뇌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좀 다른데 야 육각형 도련님이네. 육각형 렌치도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저기서 원하는 뭐 생각나는 에피소드나 이런 거 없습니까? 그 지락실 할 때 네. 어쨌든 저는 항상 요리 프로그램 이런 식당 프로그램만 많이 해보다가 지고락실은 어쨌든 되게 장소 이동도 많고 그런 식당에 들어가서 게임들도 많이 하는 프로그램이었어가지고 그렇죠. 함께 선배님이랑 답사를 갔는데 네. 근데 저는 놀랬던 게 하루에 식당을 10개 정도를 하루에 네, 3끼만 먹어도 되는데 거의 하루에 10시부터 밤 10시까지 10개의 식당을 다니면서 답사를 했던 그 기억이 자 우리 도련님이 밥을 많이 줘서 힘들었다 이제 근데 이게 사실 좀 괴로운 사람은 있더라고요. 이게 처음 가면 이거 봐 유미는 옛날부터 이 프로였기 때문에 익숙하죠? 아 그게 넌 힘들었구나. 제가 위가 좀 작은 편인 것 같은 걸 거기 가서 느꼈어요. 도련님은 도련님이네요. 도련님. 그래서 되게 많이 먹고 그리고 제가 단 거를 잘 못 먹는데 그 디저트 가게를 정말 많이 다녔어요. 아무래도 그때 태국 답사 갔을 때 맞아요, 특히 많이 갔죠. 디저트 가게를 많이 다녀서 거의 막 물리고 뭐 그랬어요. 아,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힘들어하지? 다른 PD 작가들도 그렇드나? 그러게요. 힘드셨어요? 저는 디저트가 아니라 밥 쪽이어가지고 아. 밥 식당을 많이 가서 그럼 유미가 더 힘들지. 아 그렇네요. 아니 하여튼 근데 이게 그렇네요. 열 끼를 먹는다니 부럽이라고 써 있는데 역시 도련님은 입이 짧아. 그렇네요. 아 진짜 도련님이네요. 근데 이게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할 수도 있겠다. 왜 음식도 좋아. 근데 이게 조금 일이기 때문에 괴로운 건 사실이긴 해요. 네, 현우 선배님은 진짜 잘 드시더라고요. 진짜 마지막 식당에서도 너무 맛있게 드세요. 그래서 아 프로는 다르구나. 아, 이게 다 먹어보고 이게 맛있는지 식당 분위기는 좋은지 체크해서 이제 그 식당에서 저희가 촬영을 하니까.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에 반해 우리 영경 PD는 자 도련님이 네. 저런 프로 하고 있을 때 어떤 프로를 하셨나요? 여기 처음 와서? 저는 풀 뜯어먹는 소리 끝나고 상암 타임즈라고 제가 알기로 TVN 마지막 조기종영장
제 기억이 아 지금 건준이가 이제 도련님길을 걸을 때 농촌에서 고생하다 와서 이제 좀 편한 스튜디오 프로 하나 하고 했더니 또 조기종영 네 그러다가 이제 수프파 2 하고 수프파? 네 희연 선배 축복 한번 아 받고. 축복을 받았네요 중간에? 네 그거, 아니, 그거 아니었으면 퇴사각이네요 진짜로 진짜로 그때 희연이의 사랑을 충분히 느꼈나요? 네네 듬뿍? 네 완전 아 네 권준이는 그 사랑을 느껴도 불평을 하는데 우리 영경이는 그 사랑을 고마워하네요 네 이제 막 이렇게 양지로 올라오니까 너무 감사했죠. 아 따뜻하고 게다가 출근하면 희연이가 아 하고 있고. 네. 아 너무 좋아. 네 희연이의 축복과 함께 스프파를 즐겁게 하셨군요. 네. 그러다가 선배님 팀에 가게 됐는데 여기서부터 저는 약간 사내 연애가 섞입니다. 아 거기 여기서부터 어느 남자와 점점 이렇게 썸을 타기 시작했군요. 근데 이제 저희가 비밀 연애에 성공한 게 회사에서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둘이 어... 단 한 번도 안 만나고 연락도 안 하고 여기는 그냥 공개 연애였잖아요 아이 무슨 제발 공개... 제발 알아줘 그러니까 제발. 사실 권준이가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보여주기식? 그거 할까요? 오, 처음 알았어요 아, 보여주기식 전혀 모르게 어쨌든 동기들도 모르게 권준이도 모르고 네. 도유도 모르고 단 한 명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남편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싫어서 엄청 사수했고 저는 동기들끼리 사이가 좋은 게 와해될까봐 아무한테도 말 안 했는데 근데 이제 막 연애를 시작했으니까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볼 방법이 같은 팀에 있는 것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희연 선배님한테 뭐지? 잠깐만 나 지금 무서운 얘기를 들을 것만 같은데? 그래서 제가 희연 선배님한테 마치 욕심이 있는 주니어 PD인 것처럼 저는 나영석 PD님 밑에서 배워보고 싶습니다. 와... 제가 그리고 꼭 쇼폼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금금밤에 갈 계략을 짜는 이건 남편도 모를 수도 있어요. 제가 희연 선배님한테 너 다음 팀 어디 가고 싶니 했을 때 그래서 너 지금 영경아 너 지금 나는 우리 영경이가 그저 이쁘고 저 착한 후배라고만 생각하고 이건 궁중 암투국 같은 지금 너가 우리 천사 희연이에게 그런 얘기를 해서 이쪽으로 넘어올 계략을 꾸몄단 말이야? 희연 선배님도 모르시겠다. 그래서 희연 선배님이 영석 선배님 팀 힘들다고 다들 요새 안 가고 싶었는데 넌 정말 욕심 있는 후배구나. 너는 정말 크게 성장할 거야 하면서 우리 희연이는 칭찬만 하는 바보거든. 그래서 그 선배님이 나와서 했던 그 모든 얘기들 영석 선배는 이런 선배야. 촬영장에서 모두에게 인사를 시켜준단다. 영석 선배는 너가 어떤 종류의 PD인지 말해줄 거야. 막 이렇게 따뜻한 말씀과 함께 보냈는데 삼시세끼를 하게 됐죠. 금금밤을 못하고. 아 삼시에 들어와서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니었는데라는 생각을 했겠네요. 하긴 했죠. 아 저 지금 조금 힘드니까. 조금 그치만? 제가 그래서 사내 연애 덕분에 선배님과의 인연이 시작됐다.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제가 그동안 영경이를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때 삼시로 처음 들어왔군요. 삼시 무슨 편이었어요? 삼시세끼 5,000, 5 그 손이 차요. 아 네네 그 저기 고프로 잃어버리고 주소를 다니고 아, 통발 담당이었나요? 저는 그때 유미 작가님하고 텃밭 담당이었어요. 아 텃밭 담당. 네. 꽃 심고. 아 꽃 심고. 테크노 적성주 심고. 아 참 농산일은 떼놓을 수 없구나. 우리 권준 PD는 어떻게 우리 영경 PD는 사실 베일에 가려져 있는 연애인 거잖아요. 결혼하는 날 알았던 거고. 네. 근데 지금 공개하는 뭐 반공개 연애 아니면 반건조 오징어 같은 거 아닌가? 근데 저도 시작은 당연히 네네. 비밀 연애로 어디서 눈이 맞았죠? 저는 그 당시 윤스테이를 하고 있었어요. 윤스테이를 너 그때 상주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눈이 맞았죠? 아 이제 편집 시즌에 이제 상암에서 이제 열심히 편집 네네. 하고 그런 시즌이었는데 어쨌든 그 친구는 그 당시에는 코미디 빅리그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사실 그래서 이 도유를 따라 코빅에로 가고 싶었죠 사실. 아 이것들이 진짜
야 프로그램 계정이 뭐 니네 뭐 연애라고 해주는 건 줄 알아? 진짜? 아니, 웃기네 얘네. 근데 뭐 가면 좋겠다. 타이밍이 딱 뭐 영경님은 이렇게 뭐 왔지만 물론 저도 저는 넌 네가 어째, 따라가려고 했다. 근데 어쨌든 제일 아쉬운 거는 영수민 팀이 나가는 게 저는 사실 제일 힘드니까. 자 헛소리하지 마시고요. 네, 네. 진실만 얘기해 주세요. 사실 그 당시에 이상하게도 그 도유라는 친구랑 저랑 그 되게 같이 아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통의 친구가 많았어요. 네, 공통의 친구들이 되게 많아서 이상하게 그 한 주에 어떤 모임을 세 번 갔는데 다 도유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사람이 계속 이제 눈에 밟히다 보니까 이게 좀 계속 보이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저분이 혹시 그리고 원래도 친했어요. 여기 동기 중에 그래도 좀 친한 편인 후배였어요. 그 친구가 같이 코빅도 했었고 해서 그래서 했는데 근데 이제 사실 여기 뭐 사내 연애를 해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많을 겁니다. 네, 있나요? 있으시면 빨리 손 들어주세요. 손이라고 써주세요. 사내 연애 해보신 분. 근데 네. 사내 연애라는 게 저는 되게 시작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아 원래 모든 연애가 진지하게 시작을 해야 되지만 사내 연애는 더더욱이나 뭔가 이제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너를 진짜로 좋아하고 우리는 끝장이 아니라 거의 뭐 결혼까지를 어쨌든 감히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확신이 들어야 뭔가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한 발자국 괜히 나갔다가 괜히 뭔가 예를 들어 거절을 당하거나 하면은 어쨌든 회사에서 되게 어색해지고 아 그렇죠. 처음에 네. 아끼는 후배 사실은 이성관계를 떠나면 그냥 좋은 선후배일 수 있는 건데 맞아요. 괜히 고백했다가 네. 예를 들어 네가 고백했네 전 선배로 이성을 안 보는데 그러면 이제 사실 조금 민망해지는 많이 민망해지는 같이 나중에 네. 일하기도 조금 불편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다른 예를 들어 사귀었더라도 너무 금방 헤어지게 된다면 그것 또한 또 어쨌든 그렇죠 되게 서로 불편한 상황이 되니까 어쨌든 이 내 심장이 진짠지를 계속 알아보는 과정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구독자분들 예, 네, 도련님의 지금 방금 말씀 들었나요? 나는 궁금했어. 내 심장이 진짜인지. 지렸고요. 자, 도유를 향한 나의 마음. 내 심장이 진짜인지? 진짜인지 계속 생각을 했는데. 네, 근데 뭐 그런 고민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건 진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진짜라고 생각한 거는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모임 말고 한 번은 단둘이는 한번 만나봐야겠다라는 그게 제 아 그럼 그때까지는 도현은 몰랐어? 제가 그냥 혼자만 하고 있었죠. 예, 전혀 몰랐죠. 도현은 전혀 몰랐을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원 스텝을 한번 밟은 게 원 스텝. 자, 여러분 들어볼 원 스텝 갑니다. 한 발짝 다가간 게 그 너무 힘들었는데 영화를 보자 했어요. 근데 그게 되게 그냥 단둘이? 네. 근데 막 되게 막 그냥 영화 보자 하면은 막 오해 막 내 마음을 알아채릴 것만 같고 좀 그러니까 괜히 막 이상한 핑계 된다고 해서 된 핑계가 너무 민망한데 제가 윤스테이라고 있었으니까 네네. 그 당시에 어쨌든 윤여정 쌤이 윤스테이 계셨고 네. 그때 개봉한 영화가 미나리였어요. 아, 미나리를 보러 갔어요. 네, 그래서 뭐 사실 전혀 상관없는 건데 나는 뭐 사실 우리 난 윤스테이 하고 있으니까 미나리 우리 팀에서 다 보고 오래. 그래서 어쨌든 같이 갈래? 뭐 이런 거. 그래서 같이 갈래? 그냥 이렇게 툭 내뱉은 거죠. 그래서 아니 저 잠시만요. 자 이게 툭이 예를 들어 내가 어느 날 예를 들어 영경이가 네. 결혼 안 하고 나도 결혼하는데 왜 같이 갈래? 좀 이상하죠. 저 굳이 영경이한테 내가 왜 같이 가자고? 아 근데 왜 그럴 수 있지. 야 이렇게 해서 했는데 누구 가야 돼? 같이 갈 사람 여기 시간 되는 사람 있어야 했는데 영경이가 손을 들어서 선배 저 시간 돼요 하면 그건 둘이 보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지만 이거는.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영경 PD? 이거는 누가 봐도 도유가 바보가 아닌 이상 뭐지 선배? 이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이걸 툭이라고 받아줬으면 도유도 마음이 있었다. 아, 이거를 모른 척하고 아 그래요? 뭐 이렇게 갔다면 도유도 미나리 나도 궁금했어요. 이랬으면 마음이 있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툭해서 실제로 그래서 봤어요. 근데 네. 봤는데 뭐 막 영화를 일단 영화 둘 다 어쨌든 편집 때문에 바빴고 그래서 아마 9시인가 10시 영화였어요. 용산 CGV였나? 어쨌든
그래서 거기 가서 너 지금 윈스테이 편집해야 되는데 거기가 있어. 근데 그날은 어디까지도 갔어? 상암에서 용산까지 가는데 근데 뭐 금방 가죠. 그래서 그래서 근데 그날은 영화만 보고 절대 투 스텝은 나가지 않았어요. 그냥 영화 정신 나간 놈이네. 아, 영화 보는 놈. 몇 개 스텝을 몇 개를 나가라고. 근데 뭐 예를 들어 뭐 영화 보고 뭐 분위기 좋으면 차 마시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절대 영화만 딱 봤어요. 왜냐면 목적이 영화였던 것처럼. 네, 일단 계속 들어볼게요. 알겠어요. 자, 계속 들어볼게요. 그래서 영화 다 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도유가 휴가를 떠났고 저는 도유 하루 뒤에 휴가 날이었어요. 아, 그건 우연히 그런 거죠? 그건 진짜 이건 우연히.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코로나 기간이었어가지고 PD들이 길게 뭐 휴가를 받아도 갈 수 있는 제일 먼 데가 사실 제주도밖에 없었어가지고. 그렇죠. 뭐 코로나 기간에 외국 다들 그래서 PD들이 휴가로 제주도를 굉장히 많이 갔어요. 그래서 도유랑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도유도 휴가로 한 2주 동안 제주도 살기를 한다고 간다고 하길래 저도 뭐 어쨌든 뭐 이거는 사실 제주도를 저도 가는 것 자체가 되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아니 뭐 너도 휴가니까 갈 데가 제주도밖에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또 영화관 가듯이 또 네. 우연을 가정해서 또 네, 제주도 맞아요, 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와. 그래서 너무 티나지 않니? 아니, 네, 듣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유가 먼저 하루 먼저 가 있고 네. 저는 이제 그 하루 전날 일단 신세계 백화점에 가서 신세계 제일 멋있는 옷들을 좀 샀어요. 제일 멋있는 옷이요? 편집만 하다 보니까 제가 옷 살 시간이 없었어 가지고 어쨌든 최대한 뭐 깔롱진 거 조금 입고 좀 몇 제가 한 3세트? 3세트? 그 위아래 3세트를 뭘 샀는데요? 그러니까 옷 정확하게 메이커랑 형태를 말씀해 주십시오. 커스터멜로에서 네. 나오는 재킷 같은 걸 샀다고? 재킷과 바지 세트. 어머 왜 놀러 가는데? 근데 그때가 또 약간 이제 여름을 맞이하는 시즌이고 약간 얇은 재킷. 약간 그래서 두 번 접으면 약간 있어 보이는. 그리고 안에는 반팔티. 그런 느낌으로 제주도 딱 도착해서 바로 도유한테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커스터멜로 남색깔 위아래 세트 조끼를 샀어요. 근데 혹시 제가 집 뭐 다시 다른 조명에서 입어봤을 때 제 얼굴 톤과 안 맞을까봐 베이지색 세트도 샀어요. 아 그 정도로. 그 정도로 몰라서. 너는 지금 막 조마조마했네요. 그렇죠. 어쨌든 네. 제주도에 어쨌든 이거는 기회니까. 그래서 야. 저는 어쨌든 다음 날 제주도에 로 출발을 했고 그 복장. 아니 그러면 그 도유 PD는 네. 권준 PD가 너무 운동을 모르고 그냥 네가 어느 날 물어보니까 저 제주도 어디 가요? 그냥 이러고 간 것뿐이.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 미리 넌 어느 쪽에서 이주 살기를 할 거야? 라는 물어봤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서귀포 쪽에서 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도유는 네. 권준 PD가 오는 걸 모르고 있는 거. 아니 말은 했어요. 그래서 나도 근데 제주도 갈 것 같은데 뭐 기회 보면 보자. 그냥 이 정도만 얘기했어요. 아 가서 만약에 뭐 기회 되면 얼굴이나 한번 보자. 네, 얼굴이나 한번 보자. 그 정도만 얘기해 놓은 상태에서 자 커스텀 멜로 남색 위아래 네. 팔은 두 번 접었고요. 안에 흰색. 네 안에 흰 색깔 네. 입었고. 네네. 어쨌든 혹시 몰라서 베이지도 서브로 준비해놨다. 그거는 캐리어예요. 그래서 내려서 저는 그리고 딱 갔을 때 뭔가 그냥 바로 또 제 차를 미리 보내놨었어요. 탁송으로 제주도에 바로 그냥 렌트카를 안 하고요? 저도 한 2주 정도 있어야 돼서 네, 그러면 또 탁송해서 바로 제 차 타고 그때 이제 제가 카톡을 했죠. 너 어디야? 카톡을 했죠. 네. 너 어디야? 너 어디야? 네. 했는데 뭐 어디 카페래요. 걔도 혼자 여행 중이라서 뭐 어디 카페라 그래서 네네. 오케이 나 거기로 갈게 했죠. 그랬더니 이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일단 뭐 밟았죠. 밟아서 뭐 공항에서 뭐 밟아서 서귀포까지 가서 주차하고 근데 거기가 딱 카페가 통창 카페였어요. 통창 유리로 된. 네네. 그래서 저기 끝에서 무슨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가다마이 책이요? 뭐 이게 책인지 뭐 맥북인지 뭐 이렇게 뭐 보고 있었어요. 저 여기서 X 표시 누르고 있습니다. 저는 도유도 알았대. 내 양손목과 도유도 와 올 때 됐는데 차 되네. 선배. 도유는 선배를 약간 준비하고 있지 않았을까. 저의 예상입니다. 네. 좀 이따가 우리 도유한테 전화를 해보자.
도유진 뭐하니? 도유 지금 편집하고 있어. 아 요거 다 끝나면 전화를 한번 해보는 거 어떻습니까? 좋아요. 제가 요거 끝나면 왜냐면 상대방 이게 서로 네. 얘기를 맞춰봐야. 아 그렇죠 그렇죠. 그날의 진실을 신권춘 PD도 한 번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맞네 맞네 얘기를 네, 계속 듣겠습니다 일단. 네. 아무튼 그래서 근데 뭐 가서 맞춰 만나면 되게 그냥 몽글몽글했어요. 그냥 간 거예요 우연히. 그냥 아 우연히 아니고 그냥 간다고 했으니까 그냥 가서 근데 와 이렇게 진짜 상암 아닌 데서 보니까 좋다 뭐 이러면서 그냥 사실 뭐 갑자기 여기서 투 스텝을 갈 수는 없으니까. 아 자꾸 어디 투 스텝을 가시려고. 저에게 쓰리 스텝이 고백이에요. 아 그래서 아직은 투 스텝까지도 이르다. 아 마지막은 고백. 그러니까 사실 도유야 난 너 이성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 이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스텝. 네 그게. 지금은 아직은 그냥 좋은 네, 선배 정도. 맞아요 맞아요. 어. 그래서 그냥 뭐 브레이크 타임 갖고 그냥 뭐 브레이크 타임 말고 어쨌든 하고 근데 사실 저희가 또 항상 정말 잘 맞는 것 중에 하나가 둘 다 무한 도전을 너무 좋아해요. 꼭 내 밑에 후배들 무한 도전을 네. 그렇게 좋아하더라. 그래. 너도 그랬구나. 일박 이일은 돈 외고. 그래. 그거야 뭐 워낙 다들 무한 도전 너무 좋아하는. 그래서 그 서귀포에 간 김에 바로 밑에 있는 마라도 짜장면을 먹는 거를 꼭 한번 해보고 싶다. 아, 대화가 옛날에 있었어요. 아,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배 타는 데까지 차 타고 30분이면 가는데 선착장까지 거기서 배 타고 짜장면 먹자라고 해서 어쨌든 도유도 근데 그걸 너무 하고 싶어 했는데 도유는 뭐 차도 없고 걔는 면허도 없어서 네. 걔 뚜벅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전 차가 있으니까 바로 선착장으로 갔죠. 아 커피 마시고 그날? 네 바로 와요. 네 그래서 바로 가서 선착장에 가서 뭐 마라도에 도착해서 근데 그 가는 길이 사실 지금 뭐 이렇게 뭐 그냥 말해서 그렇지 되게 몽글몽글해요. 그러니까 막 되게 떨려요. 되게 떨리고 지금 아니 죄송한데 투스텝으로 갈 생각이 없으신데 마라도까지 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라도가 투스텝이죠. 아. 마라도 가자가. 아, 어쨌든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긴 하죠. 그죠, 그죠, 그죠. 마라도 네. 가자 해서. 자, 몽글몽글한 가슴을 안고. 근데 그때 도유도 몽글몽글한지 이렇게 눈치를 봤을 거 아니에요? 아직은 저보다는 아닌 것 같았어요. 약간 느낌상으로는. 약간 저보다는 네, 저보다 아닌 것 같았고. 네네. 그래서 어쨌든 용기 내서 마라도 짜장면 먹자 해서 실제로 갔고. 근데 그 가는 배 안과 도착해서 그 톳 짜장면 그 음식점까지 그 걷는 그 거기까지가 되게 사실 너무 낭만적이야. 뭐 말이 안 돼요. 이러고 거기, 있는 에. 우리 둘이 너무 이쁘고 거기는 더 이상 거기는 마라도가 아니에요. 거기는 거기 뭐 커스텀 멜로 뭐 말도 안 돼요. 옷도 너무 이뻐. 근데 도유도 얘도 옷을 너무 이쁘게 입고 왔어. 그래가지고 어쭈 도유는 뭘 입었는데? 아, 오프숄더였나? 뭐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그 복장으로 둘이 진짜 짜장면을 너무 맛있게 먹고. 청춘 영화의 주인공 같은 이 두 사람이 네. 짜장면도 너무 맛있게 먹고. 너무 맛있게 먹었죠. 머릿속으로는 또 투스텝을 갈까 말까 생각. 그렇죠, 그렇죠. 이거 여기서 고백을 하면 그러면 또 되게 어쨌든 나중에 돌아봤을 때 또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고백해야 되는데 제가 용기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 하, 안 되겠다. 그래서 술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후딱 마라도는 또 바로 배 시간이 있으니까 네. 바로 돌아와서 네네. 서귀포의 그 도유 숙소 앞에 되게 유명한 이자카야가 있었어요. 뭐 되게 분위기 좋고 포장마차 느낌이 너무 멋져. 또 이런 거 네. 네. 또 너무 멋져. 거기는 대박이었어요. 거의 그래서 거기 이제 둘이 앉은 상태에서 제가 빨리 술을 마셨어요. 도유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쯤 되면 네. 이상하죠? 네. 저 선배는 왜 아까 와가지고 안 가고 있는 거 같은데? 그렇죠. 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술을 걸치다가 어쨌든 이제 그때 딱 말을 했죠. 뭐라고 말씀을? 아 근데 너무 민망한데. 아 우리 구독자님들이 지금 왜냐면 사내연애 지금 준비 중이거나 하고 계신 분들 있을 수 있거든요. 뭐라고 했죠? 그래서 드디어 3 스텝 나옵니다. 나 너 좋아하는 거 같아? 뭐, 아, 야, 가만, 나 좀 아니다 이거. 아, 진짜 무서워. 물어봤다고? 그러니까, 아, 이거 남자 중에 최악의 의문형 고백인데. 물어봤다고. 같아? 그러니까 내 마음이 확실치 않았나? 어쨌든 아, 확실했죠. 어쨌든. 나 너 좋아하냐? 나 너 좋아하는 거 같아? 아, 뭐 약간 그런. 나 너 좋아하는 거 같아? 아니다. 아 진짜 이거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없는 이성이 이런 소리 하면 이제 뺨 싸야 될 때, 그러니까. 나가 뺨 싸야 될 때일 것 같은데. 아 근데 전 도유의 답변이 더 인상적이고 너무 감사했어요. 아 도유가 그 상황에서 뭐라고 너무 아직도 너무 멋있는데 왜 이제 말했냐고. 언제 말하나 했다 이랬어요. 아 나 같으면 아니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아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사귀기 시작을 하신. 그쵸. 그때부터 사귀기 시작해서 되게 좋았던 게 어쨌든 둘 다 거의 언제 10일... 말하나 했어 선배. 맞아, 이렇게 된 거군요. 사귀고 제주도 여행을 같이 했죠. 그래서 거의 2주간 사귀자. 그래서 그게 사실 너무 좋았죠. 야 근데 그 말이 조금 되게 귀엽다. 청춘물 같다. 언제 말하나 했어요 선배. 뒤에 붙는 이 선배 한 단어가 그러니까, 뭔가 내 가슴을 몽글몽글하게 하는데. 그 사세요. 언제 만나나 했어요 선배. 언제 얘기하나 했어요 선배. 오늘부터 1일이에요 뭐 약간 이런 느낌인가. 나는 한 번도 그런 사내원을 해본 적이 없어서 아무 고민 없이 듣다가 아 뒤에 선배가 붙으니까 뭔가 이게 신뢰가 안 된다면 도희한테 잠깐 전화를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슬쩍. 난 그게 궁금해. 뭐, 그 과연 극장 가자고 할 때 그 분명히 얘가 재현은 그렇게 했지만 분명히 떠듬떠듬 했을 거거든. 이게 여보세요? 지금 라이브 중인데 잠깐만 스피커폰을 한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우리 도유 PD. 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 라이브 중인데요.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참 남의 연애. 야 니가 좀 물어봐. 니 친구라며. 그 극장 때 어떤 상황이냐고. 아니 근준 선배가 너한테 미나리 보러 가자 했을 때 알고 있었어? 아니 그게 제가 라이브 좀 봤거든요. 나는 네 둘의 기억이 같은지 다른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지금. 아니 건준이 말 실수할까봐 제가 보고 있었는데 그 기억 왜곡이 좀 심해가지고. 예 아니야? 정정 좀 부탁드릴게요 도요피디님. 정정이 아니 그 미나리는 그 이 상황 설명을 그 아셔야 될 게 그 툭 던진 게 거의 그 코빅 회식 뒤풀이 때 뭐 그럴 때였나 뭐. 그냥 그 몇 명이서 있었는데 진짜 한 새벽 3시에 3차인가? 막 이렇게 술을 먹다가 진짜 건준 선배가 좀 취해서 농담인 줄 알았어요. 아 미나리 보러 가자 뭐 이렇게? 응 갑자기 야 너 미나리 봤어? 안 봤는데요? 야 나랑 보러 가자. 그런 거 나랑 봐야 돼. 윤여정 쌤 나 그 윤스테이잖아 해가지고. 약간 취한 것처럼 그냥 그렇게 했구나. 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게 아 그냥 뭐 헛소리 하나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헛소리 하나보다. 근데 그 다음날 낮이 됐는데도 카톡으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나리를 언제 볼 거냐고. 그래서 제가 꽤나 돌려서 거절을 잘 했거든요. 알아듣게 뭐 이래서 전화를 안 되고 이랬는데 뭐 아니 뭐 오늘 10시에 마친다는데 그때도 괜찮아 봐. 무조건 다 맞출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아 안 된다는 식으로 충분히 돌려서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근데 또 선배인데 막 너무 이게 막 딱 잘라 하기가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는 이 선배 왜 이래? 나 좋아하나가 약간 한 30%는 있었어요. 아 그쯤 되면. 근데 그날 진짜 막 머리도 안 감았고 막 모자 쓰고 진짜 꾀죄죄하게 그 10시에 영화를 봤는데 심지어 선배가 다 보고 진짜 영화 얘기만 하고 딱 집에 데려다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선배 진짜 영화 좋아하는구나. 역시 미나리는 윤스테이 하는 사람이랑 봐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그냥. 그리고 사실 제주도도 사이에 한 달이 있어요. 그 미나리를 보고 투스텝이 바로 제주도 그 사이에 숱하게 그 건조 선배랑 편집실에서 많이 마주치고 막 커피도 많이 마시러 가고 이상하게 건준이가 눈앞에 있었던 거지 편집실에서 나오면. 그렇죠. 그리고 막 제가 그때 저는 코빅을 나올 때여가지고 그 코빅 언니 오빠들이랑 뭐 이제 뭐 송별회 아닌 막 이렇게 아름아름 몇 명씩 만나면 꼭 건준 선배가 거길 와요. 자기도 코빅을 했다고. 귀신같이 알고. 귀신같이 알고. 그래서
진짜 권준선배 말대로 그 미나리 이후부터 제주도 사이까지 한 왜 이렇게 이 선배가 자주 마주치나 싶을 정도로 막 아른아른 거려서 그래서 그냥 저도 이제 저 정이 많이 들었고 제주도 갈 때는 그래서 사실 거의 뭐 한 달간 썸 탈 거 다 타서 아 저 선배 저 선배 설마 제주도 와서 나 고백하는 거 아니지 했는데 제주도로 왔는데 말도 안 되는 가다마일 입고 가다마일 뭐 이렇게 너무 멋있는 척하면서 내려가지고 저 진짜 거의 세미 결혼식 하는 복장으로 왔어요. 그래서 아, 정도야. 저 선배 결혼 고백하려는 거구나 해서 알았는데 뭐 첫날은 고백을 안 하고 그 둘째 날 이제 할 것 같아가지고 저도 이제 오프숄더 입고 둘째 날이구나. 아 그러면 지금 권준이 있는 오프숄더의 기억은 좀 왜곡됐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아, 이틀 동안 했었던 일을 권준이는 하루로 지금 뭉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네. 네, 그 커스텀멜로 남색 먼저 입고 그 고백하는 날 베이지색 입고 아 그랬구나 저걸 다 입었어요. 아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기억 왜곡 그럼 쭉 들으면서 뭐 또 정정하고 싶었던 부분은 없습니까 도요피디? 아 뭐 그 정도고 뭐 제주도 갈 때쯤엔 저도 권준 선배를 엄청 좋아했죠. 아이고야 아이고야 권준 선배가 안 했으면 제가 했을 정도로 하지 않았을까. 아 어쩜 이렇게 참 이렇게 우리 도련님 신권준 PD를 우리 도요 같은 좋은 PD가 좋아해 줄까요. 네, 참 좀 너무 다행이고 도요 PD 네. 어쨌든 네. 저기 오늘 남편이 침대 하나 들고 들어갈 거야. 응? 할인 받아가지고 침대 하나 들고 들어갈 건데 네, 그거 좀 잘 쓰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어, 좋아해 사랑해. 아 참 그쵸 이게 도요가 바보 같습니까. 도요도 당연히 다 알죠. 도요 피디도 다 아는데 이제 그쵸 이렇게 다 보고 기다려주고 한 거죠. 근데 참 이렇게 이쁘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으니까 얼마나 사실 좋아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도 이때 얘기할 수 있고 너무 좋을 것 같고 뭐 사실은 이게 뭐 힘든 일이죠. PD 일 자체도 힘들고 연애도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이게 어느 단계 하나하나 쉽지 않은 게 없는데 여기까지 오신 두 분은 난 대단한 후배다 사실 생각해. 일도 너무 인정받고 있고 뭐 사랑도 성공했고 아이도 가졌고 커스텀 멜로 입고 고백도 성공했고 네. 자 그렇습니다. 우리 또 일도 사랑도 모두 성공한 두 PD와 함께 오늘 두 시간 동안 라이브 나눠봤고요. 자 커스텀 멜로 잘 입으시고 네. 기념일 날 또 한번 입고 올게요. 네 한번 입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에그 도련님 네 하고 또 애그 흑길 애그 흑길이지만 결국은 해낸 우리 영광 PD 네,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